건강한 식생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산화방지제 때문에 채식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다. 산화방지제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그 다음에 이 영양소의 비율이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러면 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근데 이게 탄수화물은 약한70%. 탄수화물은 뭐를 공급하는 거요?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 건물 하나를 유지하려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네. 전기세, 기름값, 뭐 가스, 뭐 그게 제일 많이 소모돼요. 그다음에 뭐이 단백질은 구조, 구조예요. 그럼 뭐 구조에 무슨 고장이 났다, 뭐그뭐 고장이 맨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 한 15%, 그다음에 지방 15%. 이래서 요렇게 되는 것이 가장 균형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육식을 하시면 이게 이제 단백질이 한 35%고 또 이거 한 35%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어떻게 돼요? 고기 실컷 먹고 나중에 뭘? 나중에 뭐 냉면 찍어 먹는다든가, 그 30%안 바뀌어요. 이렇게 영양소 균형이 육식을 하면 깨집니다. 이 영양소 균형이 깨질 때 세포들은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고 또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또 시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균형이 저렇게 깨지고. 그러면 똑같은 발암 물질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영양소 균형이 깨지고, 물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한. 또, 여러분이 고지방 식사, 육식을 많이 하면, 결국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모세혈관이 자꾸 막혀가지고 각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안 되고, 그런 와중에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왔다든가 하면 휘까닥 정상 세포가 에이 못 살겠다 정말. 그래서 암 세포를 변하면은 이렇게 균형이 깨진 영양 상태 또는 그런 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력저력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변질된 세포로 그렇게 갚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건강식을 하면서 이러한 영양소 균형을 딱 맞춰주면 그리고 심호흡으로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 모든 기본 여건을 더잘 갖춰주면 생명이 와서 암세포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채식은 이런 면에서 중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면, 영양소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식이섬유입니다. 섬유, 섬유질, 식이섬유. 요즘은 이 장내 세균,
장내 세균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장 안에 사는 세균은 대장균이다. 뭐 그런 한 종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잘못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장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세균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균의 균형이 맞아야 돼. 이 세균의 균형이 깨어져도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진 증거는 뭐냐면은 현대인들 자꾸 요구르트 같은 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구르트 속에는 무슨 균이 있어요?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육식을 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맥도날드 같은 거? 패스트푸드 이런 걸 자꾸 먹고 영양소 균형이 깨져 있으면 영양소 균형에 따라서 장내 세균의 분포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건강식을 하면 뭐 이제는 뭐 요구르트 같은 거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장내 세균이 그 영양소 균형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자라는 것도 정상적인 분포로 자라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장내 세균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자꾸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냐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단백질은 몇 프로만 있으면 된다고? 15%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산 쌀밥을 주로 먹는데 그 쌀 속에도 9%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밀 같으면 14%가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콩 같으면 25% 내지 30%. 그러니까 채식만 고루고루 잘 해도 15%쯤의 단백질 섭취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을 아미노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약 22가지가 되는데 그 8가지는 소위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그건 뭐냐면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다른 아미노산들은 탄수화물, 지방을 먹어도 그게 몸 안에서 합성될 수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간에서 합성되지 않고 실제로 먹어줘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게 8가지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는 것이 이제 계란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계란을 아주 이상적인 영양소 분포를 가진 음식으로 봤죠. 저도 그 인정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 계란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그냥 계란 먹으면 무조건 그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계란을 먹으면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계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 다른 콜레스테롤이 많은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결국 동물성 물질이니까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이 계란은 이상하게 콜레스테롤이 그 함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간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계란 속에는 그 레시친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올리는 것을 방해해준다. 저도 오랫동안 계란 먹지 마세요 그랬는데, 요즘 들어와서 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또 계란 자체가 모든 영양소가 뭐예요? 가장 고루고루고루고루, 그게 이제 병아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그 이상적인 식품인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기지, 뭐예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계란은 너무 겁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왕창왕창 하루, 매일 하루에 두세 개씩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정도, 그래서 그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좋아해요? 예? 네? 하루에 세 개는 너무 많다. 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막 계란이 좋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또 뭐 세 개, 네 개씩 먹으라고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 영양학을 연구를 해보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내 몸에 오늘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섭취했을 때는 그게 절제 원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생명이 충분히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 좋은 거라고 해서 많이 먹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런 버릇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그 비타민 C가 참 항산화제, 산화 방지제 중에 최고의 산화 방지제인데, 그래가지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아직까지도 무슨 고용량 비타민 치료, 암 환자에게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특히 고용량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글을 보면. 자, 그래서 한때 뭐 한국 사람들 뭐 약국에 가서 막 비타민 C 산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타민 C 너무 그렇게 먹지 마세요. 그런데 뭐 1000mg씩 먹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막 그거 아주 나빠요. 그거. 근데 결국은 미국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비타민 C도 너무 과하면 뭐예요? 암 유발할 수 있다는 이 신문 기사가 탁 나고 비타민 C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제 원칙을 따라서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아까 베타카로테인을 배웠는데, 베타카로테인이 무슨 색깔? 색소? 주황색, 그죠? 당근 색소. 근데 과학자들이 미국에는 폐암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폐암에 대한 연구가 아주 깊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뭘 발견했냐면 폐암 환자들의 피를 검사해서 보니까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베타카로테인 양이 피 속에서 낮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타카로테인 섭취가 낮으면 폐암에 잘
걸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폐암이 많으니까 폐암을 예방하려면 베타카로틴 섭취를 증가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타카로틴 알약이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제약회사에서 아주 재미를 봤어. 그러다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이 약품으로 승격시켜 주면 좋겠다. 정부에서 식약청에서 왜냐하면은 현재로서는 베타카로틴 알약은 약으로 승인을 못 받고 그냥 식품 보조제로만 승인을 받으니까 값을 비싸게 받을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좀 더 받으면 좀 더 돈을 벌겠다 싶어가지고 식약청에다가 자 베타카로틴은 이게 폐암 예방제로서 이게 약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품으로 승격시켜 달라.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고 폐암이 줄어졌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다. 베타카로틴이 부족한 사람들이 폐암에 잘 걸린다는 증거는 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너희들 제약회사에서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면 폐암이 줄어든다.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 실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보니까, 예,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군들이 안 먹는 군들보다 뭐예요? 폐암에도 많이 걸려. 그래 가지고 급히 여기 이제 그래프가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avoid.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이 말입니다. adding은 첨가하는 겁니다.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틴을 먹는 음식에 첨가해 가지고 폐암을 예방하려는 짓을 피하라. 왜? 그게 실험 결과.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는 쪽이 폐암이 더 많이 걸려버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베타카로틴 먹으면 폐암이 안 걸린다. 예방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꾸 많이 먹어. 그렇죠. 많이 먹으면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결국 절제 원칙을 깨는 거니까 생명이 유전자에 충분히 올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식처럼 다 남 줘버려. 그러니까 정 죽이 아깝거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 아니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돈 많이 쓰고 그럴수록 손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간식을 피해야 돼. 간식. 그러니까 끼니와 끼니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위장이 그 끼니와 끼니 사이에는 푹 뭐요? 쉬도록 휴식하도록 해야 소화 기능도 유지되고 그럽니다. 이 간식을 자꾸 군것질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위장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이래야 돼. 나중에 위장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막
지치게 되면 나중에 끼니 때가 되면 밥맛이 없었죠. 또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왜? 위장의 소화력이 떨어져 버려요. 왜? 위장이 계속 과로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처럼 저녁 식사를 가능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간소하게. 예, 예, 간단하게. 예. 그래서 먹는 가지수가 너무 여러 가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 꼭꼭 정신 차려서 잘 어떻게 먹어야 된다?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섬유질 얘기인데, 이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가면 이 섬유질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우리 몸 안에서는 장에서 소화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로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수세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 안에 장 내벽에 찌꺼레기가 있으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수세미처럼 깨끗이 닦아서 장 내벽을 잘 청소해줘가지고 거기에 뭐 나쁜 발암 물질이나 이런 게 묻어 있다면 이런 거 다 흡수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이 섬유질이 수분을 많이 함유해요. 그래가지고 대변에 섞여 있으면 그 대변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섬유질이 없이 동물성 음식만 먹으면 대변이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변이 딱딱해져요. 그 대변이 딱딱해질수록 이 변비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변비가 아주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 이제 뉴스타트 오시면 그 섬유질 뭐 요즘 뭐 매일 섬유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변이 상당히 굵어져요. 굵어지고 풍부해지고 또 어떤 때 보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거든.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먹었나? 예.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때 두 번, 세 번 막 나옵니다. 예. 그렇죠. 장은 그렇게 샥샥 비워주는 게 최고입니다. 왜 그렇게 먹은 것보다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냐 하면 그것도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유질이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예. 예.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마신 물하고 다 이렇게 물을 흡수해가지고 대변이 좀 불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섬유질이 많은 대변은 이렇게 이제 굵고 굵을지라도 딱딱하지가 않고 뭐예요? 가래떡처럼 잘 이제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안 해도 돼 아시겠죠? 그냥 조금만 힘 줘도 쭉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로 대장암에 안 걸려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 내벽에 붙었던 여러 가지 그 발암 물질, 독성 물질들을 다 섬유질이 흡수해가지고 대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암이 많아요. 왜냐하면 섬유질,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섬유질이 없으면 장 청소가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장 청소 안 되면 찌꺼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이제 장내 세균이 불필요한 장내 세균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나 나쁜 장내. 그 장내 세균 나쁜 장내 세균이 막 번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여러 가지 그 독성 물질들을 생산해요. 그런데 이게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가면 그 독성 물질들을 다 흡수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는데 이게 그냥 대장 내막을 자극하고 또 이게 또 흡수가 돼 몸에 흡수가 돼서 아주
뭐 땀이 나면 땀 냄새가 고약한 사람이 되고 체취가 나쁜 사람이 돼. 뉴스타트를 하면 체취가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나쁜 냄새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같이 자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요. 서로 서로 이 체취가 그렇게 좋지 않는 체취. 그래서 양귀비가 뭐 과일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요즘 양귀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섬유질이란 게 참 시시한 것 같아도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식을 하면 옛날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 대장암, 직장암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췌장암, 그다음에 담도암, 그다음에 이제 그 찌꺼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흡수가 되면 여자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 폐암, 뭐 남자에게 이제 전립선암 이런 것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방구가 잘 나와요. 방구가. 그런데 이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고기 방구, 육식 방구하고 달라서 소리가 커요. 그래서 근데 소리가 큰 대신에 냄새는 안 나요. 아시겠죠? 근데 육식 방구는 이 도둑 방구 소리는 쬐끔한데 지독해. 왜이 채식 방구, 뉴스타트 방구는 냄새가 고약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이제 섬유질이 왕창 들어가면 이 찌꺼레기를 어떻게 해요? 다 청소를 해내버리기 때문에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고 살게 없어요. 그래서 살 게 없으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섬유질을 분해해서 이제 그 섬유질로부터 섬유질이 탄수화물이니까 그 섬유질로부터 당분을 흡수해서 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다가 보면 탄산가스가 많이 생겨. 근데 탄산가스는 무색무취해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무색무취하고 무독하니까 좀 옆 사람이 뿡 하더라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주고 너무 방구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방구 잘 끼는 사람 신체 건강하. 그래서 그래서 방구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 안 되는가? 아시겠죠? 이제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할 때 그러지 마세요. 뭐냐고 하면 우리 몸 안에 때때로 때에 따라서 영양소 균형이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도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데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한 열흘 이제 강의를 하면서 댕겼는데 워낙 먹을 게 없어요. 그날에 아직도 그날은 가난하다고 정말 막 이거는 바나나 한 개도 얻어먹기 힘들어. 그래서 뭐 빵 두 서너 쪼가리 하고 뭐 도마도 하고
그 다음에 오이 썰어놓고 그리고 차 한 잔 주고 밥 다 먹었다 그래. 이야 미치겠대요. 야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 한 열흘 하고 나니까 막 체중도 줄고 이제 아주 막 영양 부족이 돼가지고 미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에 LA에 내리니까 막 고기가 얼마나 땡기는지. 이야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조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조기를 별로 안 좋아해. 그 조기가 싼 편이에요. 미국 사람들 잘 안 먹어 이상하게. 근데 그 코비나라고 그러는데 조기가 한국 조기 한 세 배 네 배로 커요. 큼직해요. 그 한 마리면 막 충분해. 그런데 막 그날 막 그래서 제가 그 단골 호텔이 있었습니다. 뉴 서울 호텔이라고 한국 호텔인데 그 집 그 1층에 식당을 아주 깨끗하게 잘한 호텔이에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내려가서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조기구이를 3인분을 시켰어요. 이제 큰 놈 3마리를 그 식당에 앉아서 이상구 박사가 조기 3마리 먹으면 소문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으로 갖다 달라 그래서 룸서비스 해가지고 실컷 먹었어.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최근에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이 기린이 땅에 있는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 먹어요. 이 뼈 먹는 자세가 편해요, 불편해요. 아주 다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기린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건 이제 물 먹을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기린 주로 높은 곳에 있는 그 나뭇잎 사귀 이렇게 훑어 먹잖아. 그 왜 기린이 이 채식 동물 기린이 이렇게 뼈를 먹냐 하고 마취를 해서 피 검사를 해 보니까 이 피 속에 인 칼슘 성분 부족해. 그래서 뼈 속에 뭐예요? 인 칼슘 성분이 많으니까. 근데 기린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뭐 뼈를 먹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땡겨요. 본능적으로 땡긴다. 자, 본능적으로 땡긴다라면 기린 지가 땡기는 게 아니야. 누가 땡기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세포 속에서. NPY, Neuropeptide Y라는 그 물질이 그 유전자가 켜져서 그 물질이 생산이 되면 뭔가 막 땡겨요. 땡겨요. 그래서 땡기니까 먹는 거예요. 기린이 뭐, 내 피 속에는 인이 부족하다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이 기린들도 결국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죠. 그게 뭐 그냥 본능적으로 먹지 그러면 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기린이야? 기린지가 알아서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본능적으로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어떻게 땡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청도에 그 예산지구에 거기 갔을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세미나에 와가지고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여자는 도마도를 아주 싫어했어. 1년에 도마도 한 두서너 개 멀뚱말뚱. 근데 남자는 도마도를 그렇게 좋아한대.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 도마도를 싫어하는 여자가 임신이 딱 되고 나니까 도마도가 막 땡겨. 왜 그럴까? 배속에 아기가 아빠 체질 닮은 거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엄마 입맛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 보고 뭐요? 너 먹어라. 어. 땡기게 해주는 거야. 그,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가지고, 아기가 탁 태어나고 나니까 뭐예요? 또 도마도 먹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아프리카에서 이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사는 이런 특별한 원숭이 얘기예요. 원숭이가 이런 잎사귀를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런 잎사귀를 먹는데, 이 잎사귀만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 사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잘라서 태워가지고 수철 만드는데, 거기 가서 수철 찾아요. 찾으면 이렇게 수철 먹어. 왜 그러냐, 저게. 그러니까 이 잎사귀만 먹으면, 다른 땐 절대 술 안 먹어. 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 잎사귀만 먹었을 때만 술 먹는 걸 보면, 이 잎사귀 속에 뭔가, 뭐예요? 독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잎사귀를 수거해서 분석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독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은 그 독소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잎사귀 속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와서 먹고 나면 이상하게 수치 땡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명체를 돌보시는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원숭이, 뭐 기린 다 돌보고 계시잖아.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유전자를 맡기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철 안 먹는 원숭이에게도 수철 먹일 수 있어요. 왠지 땡겨. 기린도 뼈를 안 먹는 기린도 뼈를 먹게 할 수 있듯이, 만약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무슨 일로 한 일주일 동안 영양 섭취가 별로 여의치 않았다,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피검사 해봐야 뭐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여금 뭐예요? 뭐가 땡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아주 강원도 산골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공부는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서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LA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대우인가 거기에 뭐 뭐라 그래요? 예? 주재원.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강원도 산골 출신이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맨날 먹은 게 뭐게? 옥수수 감자밖에 안 먹어. 근데 이 남자는 막 옥수수 감자를 그러면 이제 막 그때 못 살 때, 그 배고플 때 생각도 나고 막 지긋지긋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 보고 감자 옥수수는 상해
안 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막 그건 막 보기도 싫어. 근데 이제 LA 주재원으로 가 있다가 이제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 아주 물이 나쁘거든요. 하수 시설로.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이제 설사병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도 못 보고 일주일 내내 설사를 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LA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기운이 없고 설사는 멎었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도 잘 쉬고 하는데 이게 근육에 무슨 경련이 좀 있고 해서 피검사를 해봐도 별 이상이 없어. 그런데 이 남편이 차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출퇴근하는데 출퇴근을 할 때마다 강릉의 생각이 막 나는 거야. 난데없이. 그러면 마누라한테 뭐라 그러면 돼? 여보, 강릉이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마누라가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누라한테 뭐 옛날부터 절대 난 강릉이 안 먹어 뭐 이래 놨으니까. 그것도 남자들은 그거 있잖아요. 남아 이런 중천금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땡기는데 마누라한테 체면이 안 서서 말을 못한 거야. 그렇다. 그 남자들이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남자들은 체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번 나 안 먹어 그랬으면 또 뭐요? 또 아뭉닥 해놓고 나 강림 먹고 싶어 이런 걸 잘 못해. 아시겠죠? 그런데 부부 사이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러분 여자 마누라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찾을 때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 잘 없는데 옛날에 이제 길을 못 찾으면 여자가 옆에 앉아서 뭐라고 여보 좀 물어봐 그래요. 근데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들은 물어보는 거뭐 그냥 왜안 물어볼까 싶은데 남자들은 하여튼 내가 해결하자고. 남자들은 항상 해결사 기질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마누라 옆에서 뭐 역시 우리 남편은 해결사야 이런 거를 너무너무 근데 여자들은 뭐 그런 것보다 빨리 찾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게 왜 그 남자가 갑자기 그 멕시코 출장 갔다 와서 그 옥수수가 땡겼냐 하면 옥수수 속에 마그네슘 성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사를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부족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강냉이 안 먹는다 그래도 지금 강냉이 먹어야 돼. 저 기린 보고 뭐요 뼈 먹어야 돼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남자는 자꾸 뻗대는 거야. 그래서 한 며칠 뻗대는데 막 강냉이가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남자 그래도 마누라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소? 마누라한테 얘기합니다. 마누라가 이제 슈퍼에 간 거야. 갔는데 그날따라 옥수수가 세일이야. 근데 남편은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왠지 옥수수를 사고 싶어. 하나님이 여자의 그런 면을 이용합니다. 그걸 사고 싶어. 그리고 또 세일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여자가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런 게 여자의 센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센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남자를 막 남자보다 월등하게 더 발달해 있거든요. 왠지 우리 남편이 오늘 저녁에는 뭐예요? 옥수수를 또 먹을 것 같아. 그게 다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남편이 먹을 테니까 사서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이미 옥수수 뭐 사서 쪄놨다라고 얘기하면 또 남편이 또 오기로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퇴근할 시간쯤 돼가지고 여보 지금 어디쯤이야? 이제 몇 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어떻게 딱 시간 맞춰서 이제 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따라 옥수수가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가서 마누라한테 뭐요? 옥수수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뭐요? 옥수수 냥기가 물씬 나는데 남자가 뭐예요? 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야. 여보, 당신 어떻게 알았어? 몰라. 어쩐지 당신이 먹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런 현상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어떤 경우에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안 사랑하면 그런 생각 안 나요. 서로 안 사랑하면 맨날 뭐, 여보, 오늘은 먹고 들어올 수 없어. 슈퍼에다 가기도 뭐요? 싫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을 때는 마누라들이 슈퍼에 가면 막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남편하고 시큰둥하면 슈퍼에 가도 별로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지목을만 사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슈퍼에 가서 이게 고를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고르도록 그렇게 해준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사에 그 하나님을 우리를 정말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이 투병 중에 계실 때는 가장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 이루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땡기고 안 땡기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참 맛있다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고. 야, 이제 고만 먹었으면 좋겠다. 고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고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더 먹고 싶은데 고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보고도 많이 자주 그래요. 상구야, 이제 안 됐나? 이제 충분하지 않냐? 그럼 저는 많은 경우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좀 가만 계세요.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먹어놓으면 항상 후회해요. 아이고, 그때 그만 먹을 걸. 그래서 그런 게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
그 절제를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양소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그거는 내가 의사라도 잘 모르고, 병원서도 알아낼 수도 없고, 그래요. 피검사 한다고 다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그 이런 걸 뭐래요? 우리의 그 육감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육감을 이용해서 다 그런 거를 암시를 해 줍니다. 아시겠죠? 눈이 점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고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있을 때, 그 콜레스테롤이나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기보다는 결국 콜레스테롤도 적고, 생선에도 다 콜레스테롤 있어요. 적고. 또 이제 기름기가 적은 그러한 육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고기보다는 이제 생선이 낫고, 그렇죠? 생선은 현저하게 콜레스테롤도 적은 양이고, 그 다음 기름기도 참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선이 좋겠는데, 그러면 생선 중에 어떤 생선이 좋겠느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이라는 책이 생명책이고, 그렇죠? 성경책만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뭐 중풍병, 문둥병 이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종교책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생명을 논하고 있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 의학적인 얘기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것이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생선이 좋겠느냐? 물론 상식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은 생선들이 있어요. 그런 생선들이 어떤 생선들이냐, 조개, 게, 뭐 새우, 네? 뭐 낙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알고 보면 다 이 더러운 물에 사는 청소부들이에요. 전복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좋아하는 여러 해물들이 다 청소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들춰보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먹을 만한 생선은 어떤 생선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구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보면 생선 중에, 자, 여기 보면 뭐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은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과학자들이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뭐예요? 없는 것은 피하라.
그래서 정 먹고 싶거든 뭐하고 뭐가 있는 거? 예,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를 선택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만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선택하면 선택 범위가 아주 좁아요. 뭐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조기, 돔, 뭐 우럭,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요. 뭐 연어, 이런 것들인데. 예. 그래서 비늘이 그러니까 갈치 이런 거는 뭐예요? 비늘이 없어, 그렇죠? 뱀장어 비늘 없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대충 보면 그런 뱀장어니 갈치니 이런 것들은 대충 보면 청소부들입니다. 특히 이제 바지락 조개 뭐 이런 거는 모래 청소부들이야. 아세요? 그래서 육지 내륙에서 더러운 물이 강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다로 이제 모래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조개를 다 해가지고 그 불순물을 다 받아들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생태계를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런 해물들을 창조해냈죠. 그런데 이제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깊은 물에서 사는 생선들이 이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발암물질을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이 발암물질 중에 가장 나쁜 발암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이건 나쁘기로 정말 과학자들 사이에 유명한 발암물질인데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아질산 아민은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민이라는 물질과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채소로부터 옵니다. 각종 채소로부터. 그럼 채소가 나쁘단 말이니까, 천만에. 아질산염은 절대로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채소 속에 질산염이 많은데 이 질산염을 절이면 아질산염이 되는 거예요. 절이면. 그런데 이제 이 아민은 해물에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해물에 아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민이 제일 많을수록, 그렇죠. 아민도 많고, 아질산염이 많은데, 이게 합해지면, 이게 아질산 아민이라는 독한 발암물질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 김치떡이야. 김치는 채소고 채소는 질산염이 많고 이제 그 절여서 김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질산염이 돼. 자, 그래서 이제 경상도 김치에다가 경상도 사람들이 뭐 김치에다가 젓갈, 이 해물을 많이 넣어. 온갖 걸 다 넣어요. 뭐, 갈치도 넣고, 뭐, 그런데 다 별로 안 좋은 것만 넣어.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만 집어 넣으니까, 이게 이제 아민이 많은 해물을 집어 넣으니까, 경상도 사람들의 김치 떡에는 아질산 아민이 뭐요? 많다. 이거죠.
그래서 경상도에서 간암 위암이 제일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 아민 함량이 제일 많은 게 오징어예요. 오징어. 오징어 냄새가 뭐예요? 꼬릿꼬릿한 냄새 나잖아요. 또 뭐 게, 새우 이런 것도 뭐예요? 꼬릿꼬릿꼬릿한 거 아민 함량이 많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도미니 뭐 연연이 이런 것은 아민 함량이 오징어보다 200배 낮아. 그러니까 이제 아민이 아주 적으니까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형성하기가 쉽지를 뭐야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저 해물을 먹으려고 등 아민 함량이 지극히 작은 것을 먹어라 그랬구나. 예? 고등어는 고등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 가끔 저도 고등어 좋아해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생선은 연어라 연어. 우리 양양에 연어가 올라오거든. 남대천에. 그래서 멸치는 비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 치자 돌림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꽁치, 멸치, 뭐 갈치 이런 것들은 예? 그렇죠. 제사상에 안 오르죠. 맞아요. 그래서 어자 정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고등어를 잘 취급을 잘해준 것 같아. 그 안동 뭐 강고등 뭐 이래서 하면서. 네? 이제 뭐 대충 얘기해 드릴 거 다 한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예. 광어 비늘 없죠. 그리고 광어는 바닥을 겨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좀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한두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정 뭐 횟집에 가서 광어서만 뭐 한 서너 점 뭐 그렇게 먹고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그저 이것은 하나의 대원칙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벌벌 떨어요. 뭐 여보 박사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유전자 꺼지는 게 더 나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그러지 말고 좀 무슨 성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해야 돼. 그렇죠. 뉴스타트 아름답게 하면서 여러분 건강을 건강한 식생활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